女性用で予約されてるみたいなので、ちょっと。すいません。네 안녕하세요 종입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신 이마미야에 와있고요 오늘 머물 숙소를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머물 숙소는 그 신 이마미야 에비스 역에 있는 숙소인데요 그 호스텔이 진짜 역 바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 그걸로 평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곳인데 거기를 일단 공항에서 가려면 그러니까 난카이선을 타고센가차에나신이마미야에서내려서이제가쿠야키테샤이렇게한역정차하는열차를타고가야되거든요근데이게시간표가시간대가좀애매해요대부분이제중급뭐특급급행이런식으로나오니까그래서지금신이마미야역에서지금걸어가고있습니다한정거리차니까걸어가도한8분9분이면가요신이마미야에비스역으로한번가보시죠어네여기바로위쪽이앞쪽으로보시면신이마미야에비스역이고지금여기가오늘머물게될보온호스텔이란곳입니다예약은한2만원초반대였어요일단체크인을한번해보죠체크체크인지금하시죠女性用で予約されてるみたいなのでちょっとすいません間違って予約したと思いますすいませんはい、こちらのドアが、はい、その間にこのパスコードが必要になります忘れました右の方ですもんねはい、後で説明しますあ、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美味しかったな、節分の豆はい、わかりました節分か失礼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食事はこちらのラウンジをご利用ください、はい、あと、チェックアウトの時に、はい、鍵をスタッフに渡すかこちらのポストに入れてくださいあ、なるほどで、耳栓もあ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はあの夜間のドアです。はい。で、シャワールームとトイレがあちらになります。わかりました。あ、そっか。ちょっと。あ、すいません。入れた。あ、私が。はい。すいません。네지금정리대충끝나서하는데제호실은이렇게 C 호실이고지금보시면들리실지모르겠는데위에바로열차가지나가서한5분에한번걸로시끄러워요진짜혹시나잠귀에예민하시면무조건그냥오시면안됩니다보시면불켜는게있고요 USB 랑이제충전이제한구짜리있습니다밑으로오시면위에근데뚫려있어그냥붙인게아니고그리고이부자리에는이제이불베개수건그리고커버가있는데이거커버수동으로다셔야됩니다단점이에요 잠깐만사이즈좀보여드리자면제영상보시면알겠지만제키가167인데끝으로되었을때끝으로되었는데이정도밖에안남습니다한키가한이정도면175이상되시는분들은좀불편할수도있습니다제가발딱대고있거든요뭐대충이런느낌이다보시면됩니다그리고여기보시면커튼을칠수가있는데이렇게근데위에불빛때문에의미가있나싶기도하다이렇게내려와가지고불빛이위에뚫려있어또열차다닌다오늘
막차가 한 12시 반까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슈덴이 이제 12시 반인가 12시 40분까지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시끄럽다 그냥. 지금 방에 들어와서 우측에 보시면 여기 개인 락커가 있습니다. 이거의 사용법은 일단 뭐 저는 일단 8800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사용법은 맨 처음에 000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픈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늘리시면 됩니다. 하시면 제가 만약에 그냥 0000을 설정하고 싶다 0000 바꾸고 이렇게 비밀번호 해놓으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죠? 제 생일인 0204, 정확히 촬영하는 날짜의 다음 날입니다. 0204를 하고 클로징을 했습니다. 간단한 숙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용기 되면 여기서 왼쪽에 있는 곳으로 여기도 출구가 바뀝니다. 출구 번호는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머무시는 분들만 알아야 되니까 패스를 해놓고요. 샤워실은 이거 우측에 있는데 남녀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부터 한번 가볼까요? 밖에 나오시면 바로 여기 분리수거 하는 곳이 있고 앞쪽에 보이는 여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드시면 됩니다. 조리도 가능해요. 참 조리 시설이 넓은 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좀 시끄러운 건 좀 그런 것 같아. 여러 사람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이런 호스텔 개념이다 보니 작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태아라이 여자? 남자가 뒤쪽이네요. 화장실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겁나 깨끗해요. 네. 쇼분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고 변기도 있고 화장실에 대충 넣고 여자 화장실은 제가 패스합니다. 그리고 샤워룸인데 사람 없겠지? 샤워룸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문을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디셔너, 샴푸, 바디 샴푸 이렇게 있고 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물은 푸시형이라서 이거 중간에 계속 눌려줘야 될 거예요. 물은 그리고 잘 나옵니다. 야 빨리 꺼져. 대신 계속 눌려줘야 돼서 좀 불편할 수 있다. 목욕탕처럼 헤어드라이기랑 여기 핸드워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엄청 힙하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소음 문제도 시끄러운 건 환불 안 해줍니다. 체크아웃이 이제 10시까지고 10시부터 30분이 늦을 때마다 1000엔 이부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메이킹은 셀프입니다. 사물함이 있습니다. 밤 1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전시 금연입니다. 숙박자 유해 출입 금지. 수화물 보관은 8시부터 22시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라운지 위에서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2만원 초반이지만 정말 굳이 이 장점을 단점들이 다 잡아먹어서 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호스텔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또 다리 굽고해서 이제 생파 겸 마시러 가야 돼서 또 가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